그 칭찬하는 방법, 교사로서 제가 칭찬한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얘는 94년도에 만난 아이인데 애가 수업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잘 깜빡거리질 않아. 이런 아이를 제가 이런 아이를 어떻게 칭찬해?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지. 선생님, 얘가 어떤 아이입니까?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. 그리고 자기 일 보셔. 담임의 그건 무슨 얘기야? 공부 못하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.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연습장을 우연히 보고 만화가 가득이야. 그래서 제가 너는 만화를 잘 그리니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만화를 표현해다 여기 왼쪽 위에 D 밑줄 밑줄 P 써있죠? 이게 드랍, DROP 떨어뜨리다. 그걸 눈 보세요. 눈. 만화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결국 눈이랍니다. 눈이 살아있어. 다 달라 얘가. 얘한테 부탁을 했어요.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얘 덕분에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. 그 다음부터 수업을 얘들아 빽빽이 끝! 다섯 번 써오는 거 하지마. 표현해. 이러면서 제 수업이 바뀌었고 얘는 당연히 그 학년에서 스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봐. 얘가 몇 등이야?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수학이 없습니다. 수학이 없는 학교에 얘는 몇 등이야? 전교 1등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하찮은 재주라고 보지 마셔라.